네, 안녕하세요. 마녀 여러분들, 마원TV의 마원입니다. 오늘은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스냅바, 쪼리, 슬라이드의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서 슬라이드 한 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와 비교가 될 만한 갭 슬라이드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요 두 아이가 굉장히 좀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매된 기깔나는 검정색 오닉스 컬러웨이를 가지고 나왔고요. 바로 요 아이 되겠습니다. 최근에 나오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세 리뷰를 얼마 전에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,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이즈감 같은 경우에는 55, 65, 75, 85, 95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소 1업 이상을 가주시는 게 가장 편안하게 맞을 수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도 정 사이즈가 270인데 반에 285 슬라이드를 신고 있고요. 그런데 요 아이는 제가 275 사이즈를 샀습니다. 왜냐면 85 대비 요 아이가 가격이 좀 더 착해서 요 아이를 구매를 하게 됐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이즈 비교 영상을 찍으면서 75 사이즈도 조금 쫀쫀하게 맞기는 하지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몇만 원 세이브하기 위해서 요 아이를 구매를 했고, 그리고 착화감은 저는 이지 슬라이드 오지 때부터 팬입니다. 뭐 호불호가 있는 신발이긴 한데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편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나 최근 나오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쿠션감이 훨씬 더 장착이 돼서 굉장히 폭신폭신한 착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굳이 예를 들어 보자면 이지 350의 쿠셔닝 같은 느낌의 폭신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. 표면 같은 경우에는 오지 슬라이드는 좀 이렇게 매끈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, 최근에 나오는 슬라이드들은 이렇게 좀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스냅바 주제에 정가가 99,000원, 거의 10만원에 달하는 정가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정가에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신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 시세가 30만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. 어느 미친놈이 30만원을 주고 이런 스냅바를 신을까?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거. 네, 왜냐면 저희들은 신발에 미친놈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스냅바는 만원, 이만원? 비싸면 3만원? 정도가 적절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신발이 바로 요 아이인데, 정말 신기하게도 카니에 웨스트가 아디다스에서 요 이지 제품들을 출시를 함과 동시에 또 갭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,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갭과 콜라보 제품이 아니고 그냥 갭에서 나온 스냅바입니다. 그런데 특히 이지 슬라이드 오닉스 컬러와 갭 슬라이드의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유사하다. 가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. 해서 요 아이를 꺼내보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다소 거친 텍스처와 푹신푹신한 고무로 된 소재,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, 밑창까지 굉장히 닮은 꼴의 슬라이드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이 갭 로고가 없었다면 이렇게 걷고 다녔을 때 누가 보면 어? 이지 슬라이드 오닉스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닮았습니다. 공조 과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밑에 보시면 조그만 구멍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여기다가 쿠셔닝 소재를 한 방에 쏴주고 나중에 마감 처리를 해주는 공조 방식 을 띄고 있는데,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 똑같은 공조 방식을 사용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착화감과 사이즈감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신어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제가 이 두 아이를 실어봤는데 일단 착화감에 있어서는 두 신발 다 굉장히 편합니다. 굽은 이 아이가 훨씬 더 높고요. 이 아이는 그렇게 높은 굽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. 착화감은 이 아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지 350 느낌의 굉장히 푹신푹신한 쿠션감을 갖고 있고, 이 아이는 그 정도의 쿠션감은 아니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슬라이드의 오지 버전의 그런 단단함 정도, 예, 그 정도의 쿠션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이즈감은 이 아이는 275인데 불구하고 270인 이 아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편안하게 널널하게 맞는 그러한 사이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신발을 만약에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 사이즈로 가시면 맞을 것 같고요.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을 주고 이 아이를 살지, 19,000원, 2만원에 이 아이를 살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신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아이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이 갭 슬라이드는 제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. 새 신발인데 방금 전에 제가 한번 발을 넣어봤던 게 답니다. 다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. 더보기란에 구글폼 올려놓을 테니까 응모해주시고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리셀이 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신으실 경우에만 응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,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 260에서 275 정도까지 신으시는 분들이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